금융시장의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죠. 금융시장은 소비 주체인 가계 부분에 적절한 자산 운용 및 차입 기회를 제공하여 가계가 자신의 시간 선호에 맞게 소비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누구는 현재의 소비를 갖다 선호한 사람도 있고 미래의 소비를 위해서 뭔가 저축하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투자자는 환금성이 떨어지는 금융자산을 매입할 경우에 동자산을 현금으로 전환에 따른 손실을 예상하여 일정한 보상, 얘를 뭐라고 해요? 유동성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됩니다. 네 번째, 시장 규율이란 차입자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 참가자가 당해 차입자가 발행한 주식 또는 채권 가격 등의 시장 선호를 활용하여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었잖아요. 주식의 발행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은 거. 무상증자는 죽음 납입 없이 이사의 결의로 준비금이나 자산채 평가 적립금 등을 자본에 전입하고요. 전입액만큼 발행한 신주를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에 비례해서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회사와 주주의 실질적인 재산의 변동이 있느냐라는 건데 없다는 거죠. 없다가 공식적인 내용이다. 전환사채는 보유자가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전환권을 행사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빼앗을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일반사채에 비해서 금리가 높을까요? 아니면 낮게 발행할까요? 낮게 하죠. 낮게. 낮은 금리로 해서 발행하게 됩니다. 채권 발행의 주체의 이자 비용과 우선주, 보통주의 배당금은 법인세를 차감한 순익에서 지급되므로 법인세를 감소시킨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이자 비용은 법인세 감소시킨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우선주나 보통주의 배당금에 있어서는 감소시키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자 보상 배율은 1보다 크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기업이 심각한 재무적 공경에 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는데 1보다 크면이 잘못된 거예요. 1보다 작으면 재무적 공경에 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예금주 사망에 관한 설명이죠.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상속은 사망한 사실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시점에서 개시가 되느냐? 아닙니다. 사망 시에 개시가 되는 거죠. 세 번째,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분은 배우자가 1.5, 그 밖의 자녀에게는 1의 비율이다 라고 되어있는데 맞아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친양자 입양 제도에 따라 입양된 친양자는요, 친생 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가 유지되나요? 아닙니다. 이거 종료되기 때문에 생가 부모의 예금을 상속받지 못한다 라는 것이죠. 일본의 유언의 방식 중에서 공정증서 또는 법원이 검인을 받은 구수증서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유언 검인 심판서를 징구하여 유언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체국 금융 연역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일본에서 1905년에 우편 저금과 우편안, 1929년 우편 보험을 실시한 이후에 전국 각지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우체국을 금융 창구로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름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관련 연도와 어떤 것들이 취급됐는지 갖다 같이 연결해서 보시는 게 좀 안전하겠습니다. 우체국 금융은 은행업법 등에 의해서 운영되는 국영 금융 기관으로 대출 신탁, 신용카드 등 일부 금융 업무에 제한을 받고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맞아요, 사실은. 이 앞에서 근거법이 어떻게 되느냐, 은행법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운영되는 국영금융기관이다라는 겁니다. 2018년도에 보시면 농어촌 등 금융소외 지역 서민들의 금융 편익 증진, 그다음에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서 대국민 우체국 펀드 판매를 실시했습니다. 우체국 예금은 일반 은행과 달리 타인 자본에는 예금을 통한 예수부채만 있고요. 은행채의 발행 등을 통한 차입 혹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통한 차입 부채는 없습니다. 맞고요. 우체국 요금을 예금에 관한 설명이죠. 가장 옳은 거라고 되어 있어요.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의 기초생활수급권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 전용 통장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압류방지 수급권에 한해 입금이 가능한 예금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옳다라는 겁니다. 이웃사랑 정기예금은 공익형 정기예금으로 사회소외계층과 사랑나눔 실천자 및 농어촌 지역의 주민, 읍면단위 지역의 거주자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경제생활 지원을 위한 상품이다라는 거 전반적인 건 맞지만 요거 제외한다는 표현이 옳지 않다라는 거죠. 보너스 입금, 비상금 출금, 자동재해체, 만기, 자동해지 서비스로 편리한 목돈 마련이 가능한 디지털 정기예금이다. 디지털 정기예금이라고 했으니까 이 정기예금, 시니어 싱글벙글 정기예금 관련했을 때 연령이 만 50세 이상 중년층 고객을 위한 우대 이율, 세무와 보험 등 부가 서비스 제공한다는 게 이 상품의 약간 특징이에요. 여기 모바일 뱅킹 관련했을 때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우체국 포스트페이는 간편 결제와 간편 송금이 가능하고 휴대전화번호만 알면 경조카드와 함께 경조금을 보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금융거래 실명 확인자에 대한 설명인데요. 본부부서 근무 직원이 실명 확인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 또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해야 되겠죠. 실명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의 임원 및 직원이 아닌 업무 수탁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출 모집인, 카드 모집인, 보험 모집인, 공제 모집인 등은 실명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리인을 통하여 계좌 개설을 할 경우, 인감증명서 징구하는 경우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실명 확인 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실명 확인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의 실명 확인 증표 사본이 불가한 게 아니라 가능하다라고 해서 가능하다. 이어서 생명보험 1호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란 보험계약에서 정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므로 손해를 입는 사람을 말하며 피보험자는 1인이 되든 다수든 상관은 없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자연인, 법인 또는 1인, 다수 등 상관이 없이 보험계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경우를 자기의 생명보험, 양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타인의 생명보험이다 라고 했는데, 보험계약자와 그 다음에 피보험자 일치가 되면은 자기의 생명보험, 다르다라고 한다면 타인의 생명보험,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계약자가 보험 계약 시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생존 보험의 경우에 피해보험자를 보험 수익자로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생존 보험에 있어서는요, 보험 수익자 지정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보험 계약자가 보험 수익자로 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보험 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 계약 체결권, 고지 수령권, 보험료 수령권에 대한 권한이 없다라고 했었죠. 이거 없다. 계약 유지 업무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보험료에 대한 납입 주기에 관련하여 일시납이란 연 1회로 하느냐? 아닙니다. 연 1회라는 것은 연납이잖아요. 근데 일시납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한 번에 내는 거죠. 한 번에. 자동이체 약정은 유지적인 계약에 한해서 처리가 가능하며 예금주 본인에게만 신청과 변경의 권한이 있습니다. 맞고요. 계속 보험료 실시간 이체는 자동이체 약정 여부에 관계없이 처리가 가능하며 계약 상태가 정상인 계약만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옳은 내용입니다. 약정 여부에 관계없이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요. 보험료에 대한 자동 대출 납입 제도는요, 최초 자동 대출 납입 일로부터 2년을 한도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2년은 아니라 1년입니다. 1년. 보험료의 자동 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재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건 맞아요. 보험계약의 철회, 무효, 취소, 실효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청약을 처리할 수 있나요? 15일입니다. 15일. 고지 의무자란 보험계약법상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및 이들의 대리인이다 라고 있는데, 보험수익자는 여기 안 들어갑니다. 보험수익자는 안 들어간다라는 거. 나번에 보시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해서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된다.